아래층에 누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실인데도 공실 상체인데도 물을 쓰지도 않는데 누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의뢰를 주셨는데 네,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변기 상태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아요. 네, 일단 변기 상태 안 좋고 이걸 떠나서 일단은 방수는 일단 압력배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압력배관 검사를 이제 수도 계량기를 임시 검사를 할 텐데 이렇게 먼저 앵글밸브를 잠궈주시고 좀 뭐 수전도 뭐 이 수전은 뭐 그냥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 세진 아니니까 세탁기 쪽 다 잠겨져 있네요. 운수 쪽이 열려져 있네. 근데 문제는 보일러인데 보일러에 일단 1차적으로 급수밸브를 잠궈서 온수와 냉수를 구별을 해야겠죠. 지금 계량기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온수와 냉수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난방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알람이 뜨면은 바로 확인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압력을 걸어봐야 되는 거라서 그냥 귀뚜라미는 아니라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아래층에 가보진 않았는데 지금 가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베란다와 이 사이에서 누수가 된대요. 제 생각에는 스프링쿨러 같아요. 스프링쿨러 만약에 압력배관이 아니라면 왜냐면 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딱 그 라인이래요. 그리고 여기도 예전에 누수된 흔적이 있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 보일러고 일단 1차적으로 진짜 계량기를 잠가 볼 텐데 자 우리 5분법 한번 5분 동안 잠궈보고 계량기가 도는지 안 도는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냉수와 온수를 구별을 하고 일단은 저기 변기 매진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 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지금 힘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밀려가지고 왜 이렇게 불렀지? 일단은 먼저 계량기 잠굽니다. 잠그고 지금 이제 잠그고 5분 정도 지켜볼게요. 네. 잠시 이제 5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대전 여기서 이제 서구 변동입니다. 서구 변동에서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이 이제 동쪽이에요. 여기가 약간 남쪽으로 돼 있네. 얘가. 저기 가운데가 식장산인데 식장산이 지금 안 보입니다. 저 파라곤 아파트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그런 저 아파트가 엄청 높다는 얘기야. 식장산이 안 보일 정도면 여기서 이렇게 잠시 대전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이 이제 계족산 쪽 같고 여기가 식장산 여기 보문산 쪽 같은데 여기가 보문산인가? 보문산 쪽인가?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도심에 아파트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낙후된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옥들이 많네요. 오히려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많네. 우리나라 옥상들을 보면 다 초록색이잖아요. 예전에 그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그 빌딩을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쳐다봤더니 우리나라 옥상은 왜 다 잔디들 키우냐 그랬대요. 누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처음 오자마자 와 한국은 다 옥상이 잔디를 키우네요? 막 그랬대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이제 회색이나 다양한 색깔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왜 녹색을 선호하게 되냐면 저 녹색이 사람 눈을 가장 이제 피로를 덜 준대요. 보시면 옥상들 이렇게 보세요. 다 녹색이에요. 방수한 옥상들 보면 슬라브 옥상들 보면 그래도 저는 슬라브보다는 기와형이 집이 더 이뻐요. 기와형 집을 더 선호하고 슬라브 옥상보다는 저는 기와형 집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5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35분에 잠궈놨으니까
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만약 계량기가 안 돌면 계량기가 안 돌면 저기겠죠? 일단은 냉수 계량기가 안 돌고 온수 계량기가 안 돌면 보일러로 지금 이제 가동도 안 할 텐데 아래층에 3일 동안 여기가 이제 공실이면서 3일 동안 계속 물 떨어지는 게 계속 일정하다 했으면 아무래도 이 스프링클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래층 보진 않았지만 이 스프링클러가 은근히 누수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약 1분이 남았습니다. 1분 뒤에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변기는 잠궜고 뭐 정수기도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잠궈놨어요. 혹시 몰라서 세탁기도 잠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한 5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이제 셀프로 누수를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5분을 확인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와 전혀 미동이 없죠? 전혀 1도.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잠굽니다. 왜냐면 이 둘이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보일러에 직수 밸브를 열어주면은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저는 혼자 확인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놓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 다시 잠굽니다. 안 돌았으면 다시 잠궈주세요. 그런 다음 보일러에 직수 밸브로 갑니다. 셀프로 내 집에 누수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일러에 이제 직수 밸브를 열어줍니다. 근데 열었을 때 이게 손에 진동이 살짝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세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열었다. 돈다. 그러면 온수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열었죠? 자, 보세요. 하나도 안 움직였죠? 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압력배관 누수가 아니라 압력배관 누수이긴 하지만 스프링쿨러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래층 가보진 않았지만 아래층에 어디에 누수가 되냐 물어봤더니 베란다에서 이쪽 방 형광등 라인으로 해가지고 요 사이가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프링쿨러가 이 라인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어디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한번 일단은 현장 답사 결과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는 여기 아파트 관리소에 먼저 스프링쿨러 관련해서 누수를 한번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 그래도 스프링쿨러가 아니다. 스프링쿨러가 아니고 뭐지? 슬라브층에서 누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난방배관이겠죠? 네, 난방배관을 검사하면 되겠죠? 네. 난방배관도 아니다. 그러면 방수층이 누수가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한참 동안 사용을 하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스며든 물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3일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방수 문제다 그러면은 더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예, 이런 보세요. 다 떨어졌어요. 매지가. 이건 어차피 보수해야 되고 치클로 실리콘 독재처 같잖아요. 여기도 사이가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있는데 다 떴잖아요. 이 사이가 이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하죠. 왜냐면 오히려 반대로 이 욕실 바닥층 타일 밑에 방수층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턱으로 넘쳐서 흘러나와가지고 거실이나 이 방으로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며든 물이 밑에 있는 방수층이 깨졌다. 그러면 거의 욕실로 떨어집니다. 예. 바로 그냥 욕실로 떨어지는데 욕실로 떨어지지 않고 이 방수층 물이 구배를 타고 문턱으로 넘어가서 거실이나 주방, 방으로 설 수가 있어요. 네.
아이고, 여기 문틀도 상태가 안 좋네. 예, 다 버렸네. 이거 수건을 상당히 먹었다는 얘긴데? 뭐, 집안이 주저앉았는데, 살짝? 어? 문이? 이거 보세요, 이거. 오호. 오호, 의심스럽네. 에헤이. 야, 이거 본드. 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다 썩었네. 여기 살짝 방수층이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 제가 아래층 안 가봤으니까, 일단은 스프링클러 먼저 점검 받으신 다음에 그게 아니면 방수층입니다. 예. 지금 상황상 압력 배관은 1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제 열어놓고. 아니면 이거를 잠궈놓으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으나, 그럴 순 없고, 제가 이거 또 올 순 없으니까, 예, 의뢰를 줘야 이제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일단 원상 복구를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량기도 다 이렇게 원상 복구 했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압력 배관에는 누수가 없습니다. 누수가 없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누수랑 보일러로만 밥 먹고 살았어요. 여기 아까 문 열리던데 문 닫혀놓고 가야겠다. 제가 예전에는 누수만 메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 하나로만 먹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어렵고 쉽던, 뭐 아무튼 어떤 누수든 간에 방수로 인해서 생긴 누수든 압력 배관에 의한 누수건, 아무튼 누수라는 의뢰만 들어오면 제가 다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튼 그 누수 하나 의뢰를 받으면 다 해결하려고, 예, 매달렸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작은 일들도 다 놓치게 되고, 이제 일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도 이걸 내가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나한테 돌아온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랑 그런 겁니다. 예. 힘들게 누수 잡아도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누수 찾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찾아놓고 나면은, 예,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누수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하수일을 너무 재미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요즘에 정말 이제 좀 얼굴에 좀 미소가 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화병이 날 정도였거든요. 누수 때문에. 아, 왜냐면 어느 현장에서 누수가 그날 해결을 못하고 온 날은 잠이 안 왔어요. 예, 미쳤거든요. 막 진짜 막 똑같아요. 그 진짜 피해 보시는 고객님들도 애간장 타듯이 찾지 못하는 저도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코 그게 나한테는, 예, 독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현장 답사를 오건 간에 뭐 이제는 너무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가지고 뭐 이런 것도 현장 답사 와서 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문제라면 뭐 해결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 2, 3일 매달려야 되는 현장인 것 같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또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패턴이 순환이 될 수 있는 빠른 일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누수 의뢰가 들어와도 그날 해결이 안 되는 현장은 그냥 바로 손 떼고 나옵니다. 예. 예. 뭐라고 하든 말든, 예, 그날 해결 안 되면, 예전 같으면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렸지만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 만약에 당일날 와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날 철수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처럼 아무튼 여기는 압력배관 누수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먼저 관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80-90%가 방수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지금 뭐 나간 지가 3일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방수 문제로 인해서 물이 줄어드는 상황을 좀 지켜보려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턱을 보면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문턱 밑에가 다 젖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물이 쭉쭉 나와요 누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이제 이런 방수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방수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해놓고 나서도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예. 우리 누수하는 사람들은 이 성공보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누수를 찾고 누수 부위를 보수를 했을 때 그 희열감이라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방수로 인한 누수일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놓고 나서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다 정리하고 됐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답사를 한번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현장 답사를 찍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가로 이렇게 누수, 내 집에 아래층에 누수가 있다 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 볼게 계량기 확인. 계량기 별침으로 1차적인 압력 배관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냉수, 온수. 사실 여기 이제 난방 배관도 걸어보긴 해야 되나? 지금 보일러를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알람이 지금 보일러 알람이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일러 쪽보다는 보일러야 어차피 난방수가 빠졌는지는 지금 보일러 전에 꺼놓았기 때문에 뚜껑을 따보면 알아요. 예, 뚜껑을 따가지고 보충수 탱크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샜다 하면 한번 지금 같이 따볼까요? 예. 이왕 말 나온 김에 따보죠 뭐. 예. 지금 어차피 보일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저는 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탱크 물이 없다 그러면 난방수 약간 이식 해봐야겠죠. 두 번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는 길에 온 김에 보충수 탱크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3일 전에 보일러를 껐으니까 전화도 꺼고 갔고 보일러가 지금 꺼져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 보충수 탱크에 물이 없을 거예요. 네. 현재 지금 물 내린 가설은 네. 보일러는 보일러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난방수도 뭐 정상인 것 같고. 스프링클러 아니면? 네, 스프링클러 아니면? 방수가 이심스럽습니다. 스프링클러 아니면 방수가 이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의 현장 답사는 하나까지 됐습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게 이 스프링클러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